사람을 좋아하는 거랑 관계를 맺는 건 달라.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건 달라. 사람에게 갖고 있는 감정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다르고, 어떤 사람에게 품는 감정이나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그 사람과의 관계 또한 별개겠지. 마음의 상태와 관계의 상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, 그만큼 따로 신경을 써야 할 거야. 가족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업적을 세운 분야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, 가까운 관계라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하는 일에 대해선 남보다 모를 수 있어. 개인적으론 아무 사이가 아니어도 상대의 장점에 대해 잘 알고 좋아할 수 있고,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지만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남보다 멀게 느낄 수도 있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. 그래서 관계란 걸 맹신하면 안 되는 거겠지. 관계가 가깝다고 상대에 대해 잘 안다고 확신해도 안 되고,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안심해도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관계를 맺긴 쉬워도 끊긴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닐까? 회사나 학교처럼 소속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맺기도 하고, 상대에 대해 깊이 알기도 전에 맺어야 할 때가 많은 게 관계니까. 빈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건 쉽지만, 내가 원치 않는 물고기까지 들어가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는 건 힘든 것처럼, 관계를 맺을 때와 달라진 상황, 달라진 상대, 그리고 달라진 나 자신 때문에 한 번 맺은 관계를 끊는 건 어려운 것 같아. 넌 어때? 끊고 싶은 관계를 끊지 못해 괴로웠던 적이 있어?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겠어.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조심스럽게 대하고, 관계를 맺을 땐 신중해야겠어.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남을 원망할 능력은 갖고 태어난다는데, 함부로 맺은 관계 때문에 누군가 나를 원망하게 하는 일은 피하고 싶어. 어떤 관계를 인연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. 인연이 정말 무서운 건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아. 상황이 나빠지든, 상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쌓이든, 관계가 떼어낼 수 없는 혹 같은 게 되어서 짐처럼 느껴져도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인연인 것 같아.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건 재밌고, 새로운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는 건 고맙지만, 새로운 인연 앞에 늘 조심스러운 건 관계 맺음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. 인연은 사정을 봐주지 않아 무엇에 홀린 듯 시작되고, 끊고 싶을 때가 되면 진심을 다 전할 시간도 주지 않는 잔인한 굴레.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자. 좋아하는 거, 친하게 지내는 거, 관심 갖고 그리워하고 궁금해하는 건 관계를 맺지 않고도
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. 모든 관계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. 먹고 싸지 않는 애완동물이 없듯이 우리의 세계에 누군가 뭔가 새로운 대상을 드릴 때는 새로운 책임도 같이 들여놓는다는 걸 기억하자.